출시되려면 1년 정도 남은 아이폰 14 관련 루머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재미있는 한 가지 폼팩터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슬라이딩 형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컨셉츠 아이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재된 영상인데요. 이전 제작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 특허를 출원해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품화해서 시장에 내놓을 만큼 준비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에 만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컨셉츠 아이폰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슬라이딩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아이폰 14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간 애플은 신기술 적용의 경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 채택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지 않은 폴더블 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슬라이딩 디스플레이가 현실성이 더 있어 보인다 판단됩니다. 단순히 예상 렌더링이 아닌 실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만드는데요. 만약 슬라이딩 폼팩터를 채택한다면 10년 전쯤에 나온 LG 옵티머스 Q1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물론 슬라이드 되더라도 디스플레이 대신 QWERTY 키보드가 있다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폼팩터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을 내놓으면서 시장 차별화를 꾀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이폰 14가 폴더블 혹은 슬라이딩 방식이 아닌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노치가 제거되고 갤럭시 Z 폴드 3에 채용된 UDC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루머로는 후면 튀어나온 카메라 모듈 대신 평평한 디자인을 채택할 것이며 전면부 노치가 사라지고 대신 펀치홀 스타일이 적용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컨셉츠 아이폰 유튜브에도 이러한 렌더링이 올라와 있는데요. 애플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고어밍치에 따르면 아이폰 X부터 적용된 노치는 사라질 것이며 대신 펀치홀 디자인으로 교체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페이스 아이디 센서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내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 기자도 최근 2022년에 출시될 아이폰 14는 완전한 재설계를 통해 탄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면 튀어나온 카메라 모듈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을 적용해 모듈이 튀어나온 부분을 없앨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다수 나오는 것을 보면 채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 외 터치 아이디 센서가 측면 버튼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 13에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시스템이 내장될 것이라는 루머와 비슷한 측면으로 해석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측면 버튼으로 옮기는 게 더 있어 보입니다. 디자인적인 미려함을 고려한다면 측면이나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맞지만 구체적인 주장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보다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4 스펙은 성능이 향상된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고 아이폰 13 프로 라인에만 적용되었던 120Hz 화면 주사율을 전 모델에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용량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적화를 통해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기술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사용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아이폰 14에는 미니 모델이 단종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단종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고 아이폰 SE3가 XR처럼 노치 스타일로 나온다는 루머들이 있는 것을 보면 미니를 대체할 중저가 모델이 SE3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전 케이블은 2024년부터 EU에서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고 했는데 애플도 무언가 준비가 있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라이트닝 포트 그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되려면 1년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여러가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